안녕하세요. 예, 늘 마지막 순서는 참 힘든 순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제 오히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그 마을전 센터장이라고 소개하셨지만 저는 그전에는 민간 네트워크에서 그냥 활동가로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직 100일도 채 안 됐어요. 이 중간전 조직에 와서 아직 정책성의 혼란을 때로는 느끼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학교의 주제는 저 역시도 마을에서 이 마을학교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맡게 된 건 이 자문위원이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 굉장히 뚜렷하게 뭔가를 정책적인 제안을 그 과정을 여러분 앞에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제 고민에 대한 것들 좀 정리는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불성실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조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맡았던 것들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겠지만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서울 곳곳에서 이렇게 마을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맹아들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뭐 저 역시도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저희가 했었지만 거기에 부족하나마 컨설팅 그룹에 참여해서 경험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민분들을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의 활동 방향성 정도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고요. 먼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영상 짧은 거 하나 먼저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그런 것도 댄스 스포츠처럼 듣고 있어요. 장사보다 댄스 스포츠를 더 생각하는데 장사를 막 꼬뚜라게 해가지고 대박을 나게 보내야 되는데 장사는 한 30% 생각하고 댄스 스포츠는 한 60% 70%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즘 손님이 많이 없네요. 뭐 그 지인에 가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지역민들이 그분한테 뭔가를 좀 뭐 배운다든가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있길래 나도 이렇게 댄스 부족 한 15년 정도 했는데 그런 걸 내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두 달 안에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는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장소 섭외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닌데 전단지 같은 것도 막 동네에다 몇백 장씩 뿌리고 그래가지고 인원을 모집하는데 참 여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생각을 달리해서 열심히 이왕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수업 있는 날은 제가 절대 술을 안 마십니다.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또 술 먹는 연주를 틀리니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긴장을 하죠. 긴장을 하고요. 보통 제가 10시 반, 11시에 일어나는데 그때는 9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부지런함 또 내 삶에 활력소를 느끼더라고요. 활력소를. 예, 보셨죠? 예, 저의 딱딱한 발표를 이분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제 감사하는데 정말 이분처럼만 뭐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근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땡땡은 대학은 여기서 이제 하신 건데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배울 거리가 많다는 것에 또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은 결국은 마을이 캠퍼스나 다름없고 또 주민들이 곧 교수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통 뭐 땡땡은 대학 이렇게 할 때 마포는 대학 혹은 뭐 그러는 대학 뭐 강하는 대학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무슨 종합시장 뭐 그렇게 장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예, 대학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마을이나 장소 또 혹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학습의 관계에서 다시 재발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는 대학 혹은 구로는 또 이렇게 예술대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누구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배운다 이런 모토로 이 청년들은 이제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 이렇게 그 산별화처럼 동네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동네에 다 나와서 그곳에 모여서 뒤섞여가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 엄마들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성대골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엄마들이 그 유아부터 초등생 중심으로 해서 마을학교라는 형태를 아예 만들어서 그것들을 방과 후에 품앗이로 엄마들이 교사활동을 하면서 지금 3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교사활동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결국은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자충우돌 하면서 엄마들은 아직도 이 마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아이들은 분명히 잘 성장을 했고 또 엄마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못지않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하나는 이 마포의 그 마을 배움 네트워크 판인데 이 경우는 앞서 있는 그런 그 작은 규모의 어떤 교육이나 뭐 돌봄이나 이런 경험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마포에 이렇게 굉장히 그 널려 있는 교육과 관련된 그것이 단체건 뭐 커뮤니티건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내고 이제는 그런 교육 관련된 정보로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소식까지 다 담아내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넓은 관계망을 지금 짜고 있는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분들이 그 꾸는 꿈들을 들어보면 이게 평생학습 개념의 이런 마을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어른 나이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어떤 돌봄까지 그리고 또 관계가 살아나는 것도 공동체적인 이런 개념들이 다 포괄하는 그런 마을학교 그리고 평생학습 이런 것들을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을 대학까지 꿈꾸신답니다. 우리가 학점제 운영해서 왜 마을 분들한테 줄 수 없어 그분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굉장히 포부가 대단하신데 네, 이런 형태의 이제 마을 학교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서울시 마을 학교 시범 운영 지역 자치구가 지금 9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바로 지금 전 진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마을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산이 쓰여지는 처음이다라는 것은 좀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동안에 좀 더 생각이 드는 건 평생학습 그 동아리 중심으로 이런 것들 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좀 더 그 마을에서의 어떤 생활권 있죠. 그러니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영역들, 그런 생활권들에 대한 것들이 확보가 좀 필요하다. 뒷받침하고 또 하나는 또 사람을 포함하는 자원들이 연계돼서 그런 관계망들이 좀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고 또 단순히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공유한다든지 전달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배움과 성장 이런 것들이 그런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들이 실행이 되고 또 그런 방향을 촉진하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예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많이들이 이제 마을학교 그러면 헷갈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대부분들 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잖아요. 주민이 필요해서 스스로 나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통해서 협동과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호 그 과정 자체가 결국은 서로 사람이 자원이 돼서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마을학교의 개념이 여기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까 보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댄스를 잘 추고 그렇게 즐겁게 사시는지 모르잖아요. 그 보석 같은 자원을 결국은 그런 사람의 자원을 그 보석을 발견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마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마을학교는 마을 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관계 중심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속에서 상호 배움과 성장을 개념을 집어넣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마을학교라는 걸 상상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의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진입했던 것들을 조사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을학교하고 유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맥락을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보석 같은 자원을 발굴을 해내고 또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정말 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자신들의 문제를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런 자체를 행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아까 그분처럼 너무 재미지고 신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게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그 속에서 마을 학교는 그런 공동체 사업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튼튼하게 구축이 돼서 예, 그렇게 힘을 주민들이 가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이런 마을 학교의 중요 개념들이 또 예, 어떤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을 학교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논의들, 담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접근할 수 있을지, 이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어떤 사례들을 보고 배울 수 있을지, 또 이미 지속하고 있는 그런 마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주민주도의 마을 학교 실행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예산이 쓰여질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용기 있게 이런 마을 학교에 나서는 것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 방향은 많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주민을 지원하는 단계적인 그 프로세스 텐데요.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입문 단계인데 아무래도 이런 마을 학교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 마을에서 중심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는 교사 양성, 교사라고 말할 때 그런 교사들이 정말로 역량 있게 이런 마을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지원하는 거 양성하고 그 다음에 멘토링 하는 이런 지원의 입문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을 학교를 실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이런 마을 학교를 도대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적절한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필요한 교육들을 지원하는 이런 개설 단계도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마을 학교를 실행하는 주체들이 어떤 갖고 있는 사례와 경험들 그리고 또 인적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건지 또 마을학교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성장의 단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예, 방향을 조금 더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저희가 마을공동체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관통되는 맥락이지만 결국은 사업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 사람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지 그런 것들이 사업비를 주민분들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예, 사업이 그치지 않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들의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는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그냥 주제를 바꾸거나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그걸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욕구나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맞춤형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멋진 말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앉아서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걱정거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늘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나서서 일들을 해가는 것들을 예산이 쓰여지니까 그것들을 행정적인 지원이나 잘 나설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러는 건데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늘 마을 사업을 해보지만 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상상력을 더 촉진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만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어떨 때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들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 그건 저희들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는 것들.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마을 학교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까처럼 그런 일상의 관계들이 이루어져 그게 학교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마을학교라고 얘기하고 새롭게 그런 관계망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역시 마을학교도 마을 공동체 아니면 마을학교라는 개념을 가두지 않게끔 그것들이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는 저는 굉장히 우리끼리의 상상력도 필요하고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 역시도 부족하다만 이렇게 정리할 때 제가 깨지 못했던 것들 마을학교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마을학교 어떤 상 이런 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것들이 우리 안의 문제고 저의 문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아마도 주민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필요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선가는 그렇게 해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알려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내는 것들이 결국은 뭐 저는 지원센터에서 일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더 좀 부족한 거는 나중에 또 논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